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해운업계가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수출입물자 50%를 국적선사에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아울러 원양선사와 근해선사 간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계열사 물량만 처리하도록 해운법을 개정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. 김희슬 기자의 보도입니다. 7월 중남미 항로 운임은 지난해보다 6배가량 뛰었습니다. 구주 미주 노선과 비교해 눈에 띄는 급등입니다. 머스크와 MSC가 올 2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항로에서 철수함과 동시에 주도적으로 운임 인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. 치킨 게임이 분명해지는 가운데 파나마 운하 확장 등으로 선사 간 경쟁은 보다 격화되는 상황. 선박 수주가 끊겨 조선업 위기로 번지는 상황에서 선주협회와 해양산업총연합회,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동반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. 해양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해운업계는 수출입 물자에 대한 국적선사 수송률을 50%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한종과 포스코, 가스공사 등 대량 화주와 장기 계약을 늘리고 외국 선사의 습한 물량도 국적 선사 몫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. 이를 기반으로 국내 조선소 수주를 늘려 해운과 조선 상승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산입니다. 아울러 현재 10% 수준인 국적 선사에 대한 선박 금융을 50%로 확대하고 은행권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정치권도 화답했습니다. 지금 해운과 조선업종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나라를 먹여 살리는 국가 기능 산업인 만큼 해양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을 우리 같이 기울여야 하겠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출혈 경쟁이 예고되는 아시아 항로가 주 무대인 중소선사 보호를 위해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의 100% 일감 몰아주기를 허용하는 해운법 개정안도 제시됐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.